대표적인 불교 경전인 금강경의 글자 전체를 1,100여 개가 넘는 도장에 새긴 전각 작품이 지난해 일반에 공개돼 화제가 됐는데요. 중견서예가 조성주 작가의 치열한 예술 정신과 불심이 담긴 전각 금강경 작품이 서울의 한 사찰에 기증돼 보다 많은 불자들에게 환희로움과 신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불교 경전 금강경의 5,440자를 돌과 옥으로 된 도장 하나하나에 새겨놓은 전각 작품입니다. 1,151개 돌과 옥에 나눠 새겨진 금강경 글자에는 작가의 정교함과 세밀함, 창조적인 예술 세계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중견서예가이자 전각 작가인 조성주 작가는 지난 1986년부터 무려 11년간 금강경 글자 전체를 일일이 인장에 새기는 작업 끝에 대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작가의 초인적인 고행의 산물인 이 작품은 1997년 한국 기네스북에 기록되는 등 큰 화제를 뿌렸고 지난해에는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조성주 작가의 전각 금강경 작품이 제작된 지 23년 만에 서울 청계산 자락의 수행포교도량 청정사에 기증됐습니다. 전각 금강경과 함께 인장에 새겨진 금강경을 화선지에 찍어 병풍에 담은 작품 순금으로 제작한 금강경 사경 작품도 사찰에 전달됐습니다. 제 작품이 부처님 말씀이 오늘 이후 큰 불사를 일으켜서 청정사에 부처님의 큰 은혜가 가피가 두루 해주셨으면 하고 축원을 드리고 동양예술의 꽃으로 불리는 전각 작품에 대승경전의 꽃 금강경이 더해진 전각 금강경은 사찰을 찾는 불자와 시민들에게 신심과 환희심을 절로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국당 선생께서 전각한 금강경 기증은 한국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와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청정사는 전각 금강경의 귀처가 되면서 도심 속 수행포교도량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그 불사를 해서 누구 주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국당 선생님께서 제 발목을 꽉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불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청정사 회주 현중스님은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 법화경의 핵심 내용을 한글로 쉽게 풀어쓴 한글 법화경을 새로 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찰을 찾는 발길이 줄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불자들의 신행생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을 일깨우고 수행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찰들의 노력이 한국불교에 새로운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청정사에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